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8월의 시작을 알리면서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시원한 상승세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초록불로 짙게 물들어있는 라이트코인을 비롯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2.27%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9,651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17% 오르면서 211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오늘 코인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본 시장 가치 2,683억 달러에서 2,753억 달러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장 가치도 가격 상승에 따라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여전히 높은 편인데요. 64.9%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위 시총 암호화폐 중에서 스텔라 소폭 내리고 있고 비트코인 SV 소폭 조정받고 있는 것과 대비해서 다른 암호화폐들은 모두 시원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반감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라이트코인 오늘 8%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암호화폐들도 오늘은 상승세 지속하는 것들의 비중이 더 많은 상황이죠.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조정된 거래량 OKEX, OEX, 힛빛이 나란히 1, 2,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여전히 30위권 후반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현재 36위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2% 오르면서 빗썸에서는 1,141만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빗썸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죠. 내리고 있는 종목보다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업비트에서는 4% 넘게 오르는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1,184만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디블루 9%, 라이트코인 9% 오르는 등 오늘 메디블록과 라이트코인의 강세가 눈에 띄는 아침이네요. 자, 일단 비트코인 앞으로의 전망을 다룬 비트코인 전망에 대한 블록미디어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비트코인이 코인 마켓캡 코인 360 기준으로 4% 오르고 있고요.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상승세다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죠. 자, 이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적어서 1,235달러의 저항선 돌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블록미디어 기사 살펴보고 계신데요. 코인데스크의 차트를 좀 확인해 본 기사인데 13,000달러 위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의 후퇴는 일단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상대 강도 지수 RSI도 50을 넘기면서 강세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요. 4시간 차트 기준인데요. 하지만 1,235달러라는 저항선은 쉽게 돌파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이죠. 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세에 대한 예측은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월간 차트를 확인해 봤을 때는 RSI도 50 위에 머물고 있고 또 상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5개월, 10개월 이동평균선 등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자, 저항선의 궤도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어제는 이더리움의 네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2015년 7월 30일 이더리움이 처음 세상에 탄생을 했죠.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플랫폼이 된 모습인데요. 메이커다오 재단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 이사인 마리노 콘티는 이더리움 전에는 개발자들이 매우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고
보완하고 또 만들어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이 좀 애플리케이션의 세계에서 좀 쉬운 탈중앙화의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지난 4년 동안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월간으로 한 80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도 일렉트로닉 캐피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더리움. 그렇지만요, 최근에는 트론이나 이오스 같은 후발주자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자, 과연 4년 뒤에 이더리움은 어떤 모습일까 의문을 조금 더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에릭 코너라는 이더허브의 파운더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4년 안에 이더리움은 proof of stake, 지분 증명과 확장성의 문제에 대한 아주 강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그런 노력들이 사용자들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사용 사례도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안토니 사사노라는 분은 또 이더리움 기반의 스타트업 세트 프로토콜의 대표인 마케팅 리더인데요. 이더리움이 앞으로 월드 컴퓨터라는 비전을 향후 4년 동안 더 잘 실행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2.0이 이제 막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이것들이 조금 더 확장성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모습들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규제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어제 제가 미국 공청회 청문회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에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또 보고서를 하나 배포를 했는데요. 자,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 기업들이 좀 활용하라 라고 배포를 한 건데 내용을 보면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배포한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조심해라. 내재 가치가 부족한 것들이다 라고 암호화폐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본 것으로 보고서의 핵심이 꼽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융으로 이게 들어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처음 딱 보자마자 사실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리고 백제가 기관 투자자들을 시장에 끌어모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레저X가 먼저 런칭을 했습니다. 자, 레저X는 에리스X와 벡트와 함께 비슷한 선물거래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실물 인수도 개념의 선물 계약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죠. 벡트는 지금 테스트 중인데 어쨌든 벡트보다 먼저 시장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물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이 미국 시장에 등장을 했고 벡트보다는 먼저 출시가 됐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레저엑스 같은 경우는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큰 기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 투자가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듀얼 산업이 DK그룹 인수 계획을 철회하면서 빗썸과의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자, 듀얼 산업이 DK그룹 인수 계획을 철회했고요. 애초 빗썸을 인수하기로 한 빗썸 홀딩스 최상단에 있는 회사가 바로 DK그룹이죠. 자, 공시를 통해서 출자 예정이었던 DK그룹의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듀얼 산업 주가는
자, 그저께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고요. 이런 투자 철회 결정은 인수공시 20일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8월 선물 현재 CME 거래소에서요. 4% 넘게 오르면서 1,145달러 선 기록하면서 자, 선물 거래에서는 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넘겼습니다. 자, 8월의 첫날 시원하게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주요 시황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들도 전해드렸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